백화점 업계가 입만 뻥긋하면 들고 나오는 것이 유통질서 근대화인데 또 얼굴을 들지 못할 일을 저질렀습니다. 지난해 속임수 바겐세일로 된서리를 맞았던 일부 백화점들이 이번에는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송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백화점 가짜 한우 고기 판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 2부는 서울시내 9개 유명 백화점의 쇠고기 판매 실무자들과 납품업자 등 5, 6명의 주요 참고인들을 추가로 불러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관련 참고인들이 모두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백화점별로 장부를 압수해 한 곳에 2-3일씩 집중적인 조사를 펴기로 했습니다. 검찰은 백화점들이 값싼 수입 쇠고기를 한우 고기와 섞어 팔아 폭리를 취한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관련 책임자와 납품업자 등 모두를 사기와 부당이득 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할 방침입니다.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9개 백화점 가운데 6개 백화점은 바로 1년 전에도 속임수 바겐세일로 소비자들을 우롱했었습니다. 이 백화점들은 당시 바겐세일 기간에 평소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깎아주는 것처럼 파는 수법 등으로 소비자들을 속이다가 고발돼 숙녀복을 맡은 중간 간부들이 구속됐습니다. 이들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고 다음 주 초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당시 경제기획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백화점을 고발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고발이 없어 백화점과 백화점의 책임자들은 처벌에서 제외됐습니다. 이러한 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보다 강력하고 긴급한 그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. 또한 우리 소비자들이 이러한 백화점에 가서 구매를 하지 않는 등의 그런 행동으로서 이런 것이 근절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. 과장 광고 등 백화점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많이 경험한 소비자들로서는 이번 기회에 백화점들의 횡포와 우롱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송기원입니다.